먹을 만하다 이거. 잠깐만 안에 너무 비치는데요? 이거는 이거 그럼 통으로 튀긴 거야 이거? 이게 통으로 튀긴 이거 도대체 뭐야? 아니 그냥 저기 그냥 동그랑땡이에요 여러분 동그랑땡 통으로 튀긴 거예요? 이거 어때요 이거? 어 그건 딱딱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어때요? 통닭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 그거 진짜 자 여러분 이거 원하시죠? 예. 자 이재훈 씨 이걸로 갑니다 렛츠 겟 잇 잠깐만 크리스피 반신 누가, 누가 봐도 여기가 대가리고 여기 뒷부분인데 반신 먹어 와 어느 부분을 먹어야 되냐 어느 부분을 먹어도 장수합니다 깨물면 독하고 터지는 육즙 풍뎅이라뇨 상상하게 하지 마세요 진짜 악질이네 자 소리 ASMR 충즙 ASMR 어 ASMR 크리스피 아니 대가리만 남겼어. 아니 딱딱해서 못 먹겠어.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것만 있는 것 같은데. 어 또 드시게요? 어, 반만 아니, 못 아니, 먹었으니까. 아 뭐, 맞네. 먹자 뱉었잖아. 반만 반 깨물어봐. 이거 머리 있나? 반 깨물어봐. 아 나 내가 못 먹는다. 아! 야 우리 앞에. 어 수아 다크 초콜릿이라 생각해. 자 이제 마지막. 자. 떴어. 어.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 미래 음식을 두고 이제 마지막 게임. 와. 가려워 막 가려워.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마지막 종목은 바로 올해 매달리기 대결입니다. 명색이 또 이제 운동 너튜버인데 이제 너무 좀 자잘한 것만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한번 붙어보시죠. 오케이. 심으뜸 저 참여해도 되나요? 자, 으뜸님 나와주세요. 어, 으뜸님! 오케이, 으뜸님도! 으뜸님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으뜸, 어, 으뜸, 어, 으뜸, 왜, 으뜸. 둘 중에 누가 세요? 힘은 내가 더 셀걸요? 힘은 얘가 세는데, 오래 버티는 건 내가 더 버티지 않을까? 안 내는 빙거 가위바위보! 아싸! 어. 오케이. 먹기 싫다, 먹기 싫다, 야! 먹기 싫다, 먹기 싫다, 오빠는. 야! 버티기는 내가 봤을 때 으뜸이가 1등 할 것 같은데? 아, 저 여자를 당할 수 없죠. 어, 왜냐면 근력도 있는데다가 가볍고 몸이 가벼워서. 파이팅! 어, 미끄러! 안 돼, 안 돼, 안 돼! 코어로 버텨, 코어로! 배에다 힘, 배에다 힘, 배에다 힘! 인간은 뇌가 지배합니다.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아무 얘기 하지 마, 여기만 봐! 아니야, 여기만 봐! 손으로 눌러 생각해. 아, 그래도 한 5분은 있을 수 있겠다. 오케이. 제일 다른 생각이야. 아, 뭐야? 제일 다른 생각이야. 아, 뭐야? 아, 뭐야? 너 진짜? 너무 미끄러워. 아, 진짜? 너무 미끄러워. 너무 미끄러워. 핸드크림 너무 많이 맞았어. 됐어, 둘의 싸움이야. 와, 안정적이야. 굉장히 안정적이야. 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요. 와, 진짜들의 싸움이다. 진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제 그들만의 리그예요, 여러분. 나는 계란이다. 그들만의 리그. 어, 슈카님 내일 아침까지 할게요. 자, 다리 살짝이라도 닦기만 해봐, 계란님. 아, 그래도 이게 으뜸님이 더 유리하네요. 이게 다리를 안 굽혀도 돼서. 아니, 호흡이. 와, 나 크림을 너무 많이 발랐어. 아니, 이거 뭘로 버티는 거야, 이게? 와, 근데 진짜 둘 다 너무 안정적이네요. 와. 계란 익는데 계란 익어요. 계란 떠. 아니 그냥 넘어서면 안 되지. 아니 김계란 뭐야 저 사람 무게도 나갈 거 아니야. 제발 제발. 아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볼 때는 이제 고비가 왔어. 왔어. 으뜸 이겨야 돼, 진짜. 으뜸 이겨야 계란이 안 먹게 되잖아. 아, 지금 전시적으로 봤을 때. 계란이가 귀신게임 준비했으니까 먹어야지. 어, 그래도 흥미진진하게 보고 계시네요. 어? 어, 그래도 흥미진진하게 보고 계시네요. 어? 어, 오늘 이겼다. 이겼어요,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대박. 이겼어! 그, 안정적인데 한 방에 무너지니까, 그지? 이겼어! 나 왜 나와가지고! 어, 박용진 씨가 아니. 재료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번에는 꼭 이기셔야 한다라고 지금 글을 올리셨어요. 재료를 아는 사람이 아, 저 이 팀 아니잖아요!
지원자였잖아요. 먹어야 돼요. 진짜. 아, 김계란 얄미워. 한 번도 안 먹었어. 누가 이기셨나요? 저쪽이 이겼습니다. 여기입니다요. 저쪽이셨나요? 여기입니다요. 제가 내일 다리 프로필 촬영이 있어서 지금 뭘 먹으면 안 되거든요? 뭘 먹으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살이 안 찝니다. 뭐예요? 뭐예요? 살이 빠질 수 있어요. 이건 빠질 수 있어요.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네. 다이 음식입니다. 열어요? 농담이고 미래 식량이에요. 미래 식량. 아, 뭐야, 충무김밥이네. 자, 찌양님! 찌양님 오고 싶으면 찌양님 함께 일로 와요. 찌양 컴온! 진짜? 찌양 컴온! 다 오셔도 됩니다. 잡아주셔야 되니까. 네, 다 오세요. 오세요. 끝났어요, 이제. 긴 거네. 개찌렁이네, 개찌렁이. 찌양 컴온! 그만하시는 거 어떡해. 자, 이제 우리 으뜸이랑 희철이가 미래 식량. 근데 실제로 태국의 국민 간식이에요. 깍두기랑 같이 먹으래. 냄새는 김밥인데. 자. 어, 먹었다. 괜찮아. 야, 그냥 한 잔을 넣어, 희철아. 깍두기랑 같이 먹으면 돼. 깍두기랑 먹으면 뭐. 내가 송충이 같은데. 이거 굉장히 고급질, 굉장히 어렵게 구했어, 이거는. 제가 직접 타국에 가서 직접 사왔습니다. 네. 타국에 가서 직접 사왔습니다. 어때요? 아이고, 나왔습니다, 벌써. 미러미다 미러. 미러미네. 미러면 되죠. 아, 미러면 너무 쉽죠. 아니야, 미러면 아니야. 미러는 시시하지. 자, 이번에 미래 음식은 아주 매달리기를 잘하는 식재료. 어? 바로! 타란툴라! 우와! 거미! 독검입니다, 독검이. 독검입니다, 독검이. 저거 독검인데 왜 독을 안 빼고 한 거예요? 아, 독 다 뺀 거예요? 어! 어, 어지러워. 너 누가 안 뺀다, 막. 사람 치울라.